터치를 한번 하고 킥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막히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그냥 잡아놓은 다음에 바로 해도 사람들이 안 붙더라고요. 절대 내 발 밑에 1m 이상으로 둔다고 생각을 해요. 컨트롤 해도. 아...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거죠. 이니에스타랑 기성용이랑 차이인데. 그렇지, 이렇게 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킥을 못하는 주범이죠. 그게. 반갑습니다. 축구도사 맥입니다. 여러분, 조기 축구를 하면 가장 선호되는 포지션이 뭘까요? 저는 단연 미드필더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추어 분들은 미드필더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아마추어들은 우리가 선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일단 나갔을 때 공을 많이 잡아야 돼. 공 많이 잡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뭐 윙 서거나 아니면 다른 자리 섰을 때 진짜 한 경기에서 세 번도 못 잡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드필더에 대해서 좀 잘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기 위해서 이거를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감독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단 미드필더를 배울 거잖아요. 네. 혹시 미드필더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10살 때 축구를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10살 때부터 미드필더만 세웠어요. 다 감독님들이. 그 말은 공을 잘 다룬다. 또래들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기초가 좀 탄탄하다고 할까요? 네, 패스하는 거라든지 볼 잡는 거라든지 그런 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총 기간으로 치면은 24년인가요? 뭐 제가 올해 34살이니까 24년 정도 되겠네요. 와, 그러면 선수 생활 때부터 조기축구 가서까지 계속 미드필더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인의 일반인들의 표본. 예, 제가 대표해가지고 조금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좀 수정해야 할 부분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시죠. Let's go! Let's go! 감독님 영상을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킥을 나가기 전에 뭔가 터치를 되게 이쁘게 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인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중앙에서 돌고 돌아서 킥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터치를 한번 하고 킥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막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치고 가다가 뺏기거나. 근데 감독님은 그냥 잡아놓은 다음에 바로 해도 사람들이 안 붙더라고요. 그런 게 좀 꿀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거든요. 네. 볼이 절대 내 발 밑에 안 놔두고 무조건 1m 이상으로 둔다고 생각을 해요. 컨트롤 해도.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거죠. 이니에스타랑 기성용이랑 차이인데, 이니에스타는 발 밑에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이니에스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킥이 많아요? 아니, 많이 없죠. 많이 없죠. 네. 짧은 패스가 많아요. 맞아요. 기성용은요? 킥이 많죠. 맞죠. 기성용의 특징이에요, 이게. 저도 이제 기성용을 보면서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블을 하고 턴을 돌 때 턴하고 항상 길게 밀어놔요. 네, 그래야 이게 킥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 상태에서 킥을 하려고 해요. 자, 이 상태가 되면 뭐가 안 좋냐. 일단 고개 숙이게 되죠. 네. 자세 뻣뻣해지죠. 네. 이렇게 되면 시야도 딱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밖에. 근데 이게 되면 내가 볼만 보더라도 시야가 이렇게 열려요. 네. 간접 시야라고 하거든요. 손 뻗어보세요. 주먹 보세요. 자, 주변에 사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네. 그런 시야가 만들어져요, 축구는. 네. 저는 이걸 항상 강조하는데, 그래서 볼이 이 정도만 있어도 내가 반경 20m는 다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든 내가 볼을 길게 한번 밀어 놓는 거. 네. 근데 길게 밀면 네. 뺏기지 않나요? 그쵸. 그냥 아무 때나 길게 밀면 안 되고 네. 항상 내가 이 짧은 패스 후에 이 지역에서 탈압박 하고 나서는 길게 탁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킥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제 영상에서 보면 드리블을 짧게 하면서 탈압박 하면서 볼을 일부러 길게 만들려고 하는 동작들이 많아요. 네. 네, 그걸 좀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탈압박을 하면서는 킥을 절대 안 하죠. 네. 탈압박 하고 나서 길게 탁 밀게 돼요, 무조건. 그래서 킥을 빵 때립니다. 그 장면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수비를 한번 서볼게요. 오케이. 자, 만약에 붙어 있어요. 자, 오는데 오는데 상대를 막으면서 탁 이렇게 길게 밀어줘. 그럼 이거 빵 나가요, 킥이. 네. 이렇게 상대가 붙은 상황에서는 이거 킥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이때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주면서 볼을 받아 들어가면서 받거나 아니면 2대1로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때는 길게 밀어 놓아도 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길게 밀어도 내가 이 볼을 일단 이 사람에게서 먼저 지키는 게 먼저죠. 네. 네. 조금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약간 밑에 서서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킥이 많은 이유가, 네, 이런 공간을 밀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많아요. 왜냐면 압박이 덜 하잖아요. 네네. 밑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좀 길게 밀어놓고 킥할 수 있는 찬스가 많다는 거. 근데 네, 방금 전에 보니까 감독님 그 탈압박하고 네, 살짝 밀어넣는 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하고 탁. 이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방금 아까 전에 보니까 미는 타이밍, 템포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탁? 아닌데? 뭐지? 이게 돌고 약간 엇박으로 보내는 느낌? 아, 이렇게 돌고 탁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네. 그 타이밍은 내가 다 돌고 나서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죠. 항상 볼이 옆에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돼요, 축구는. 내가 이 상태에서 이 볼을 앞으로 보낸다? 네. 이거는 킥이 안 되는 주범입니다. 상대가 뭐 골대를 막고 있으면, 네, 자, 내가 여기서 킥을 하려고 하면은 상대 쪽으로 드리블하면 안 되겠죠. 네네. 네, 멀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멀리. 아. 네, 멀리 들어가고 상대가 바짝 붙는다, 바짝 붙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상대 붙어보세요. 네. 상대 붙으면, 네, 붙으면 툭 이렇게 밀어놓고, 네, 상대 오는 거 보고 내가 킥 땅 때릴 수 있고. 근데 아까 계속 발목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발목으로 하라는 게 내가 이쪽으로 갈 걸 보이면 안 되니까, 네, 탁 순간적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아. 킥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대랑 붙어 있다가도 길게 밀면서 나오면 돼요. 탈압박해서 돌고 밀고 그렇지. 킥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제대로 수비 한번 붙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시작. 헤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천천히 하다가 한 번 더 밀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사실 킥은 네, 요즘 일반인 분들도 워낙 유튜브도 잘 돼 있고 하니까, 그렇죠, 킥은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방금 알려주신 이 발목을 이용해서 탈압박하고 탁 쳐놓고, 그렇지, 여기서 킥하는 거. 네, 절대 무르면 안 돼요, 내가. 무르면 안 돼요? 무르지 말고 내가 무조건 이 스텝에서 그대로 나갈 수 있게끔 밀어야 돼요. 아, 방금 전에 성훈 씨 살짝 밀. 그렇지, 이렇게 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킥을 못 하는 주범이죠, 그게. 아. 네,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밀고. 아, 또 물렀어. 아, 이것도 물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볼 방향만 바꾸면 되잖아요. 네. 볼 방향만 바꾸면은 안 물러도 돼. 그렇지, 그대로 가야 돼. 이렇게. 네. 아까 전에 보니까 네, 밀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네, 그게 아니고 밀어놓고 그대로. 아, 밀어놓고 네, 그대로. 그러니까 성윤 씨보다 제가 볼 미는 방향이, 성윤 씨는 여기로 밀었다면 네, 저는 여기로 밀었어요. 그럼 미는 앞쪽으로. 그렇죠. 미는 것만으로도 내가 무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네, 해보세요. 앞으로 살짝 앞쪽으로. 아닌데, 다시. 탁 쳤고 앞으로. 그렇지, 그렇게 가면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아, 그거예요. 그런 느낌. 아, 그래. 아, 이상하더라. 저가 할 때는 항상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거였네요. 그렇지, 자세가 안 나오죠. 네, 네, 맞죠. 네. 저희 패스, 원터치 패스. 네. 원터치 패스를 네, 일단 미리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거든요. 네. 자, 미리 상인식 해놓고 네, 순간적으로 주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랑 볼이 여기 있고 네, 내가 원터치 줄 대상을 미리 찾아야 되는 건 당연히 정석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대상을 반대로 보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가 여기를 줄 게 아니라는 거를, 그렇지, 좀 심어주는 거네. 그렇죠. 자, 패스 주시면 이쪽 보고 있다가 주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 훨씬 더 상대를 또 떨구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저희가 막 선출분들 보면은 주고 되게 티키타카가 잘 되잖아요. 네. 그 움직임이 네, 다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냥 맞는 거죠, 그게. 아. 네. 아, 그럼 이것도 그냥 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원터치 패스를 받으면 리턴 주고 들어가라.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도 굉장히. 이거 하면 100% 좋거든요. 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걸 안 해요. 왜냐면
본인이 받아서 뭘 또 해보고 싶거든. 아, 잡으면 돌려고 예, 하죠. 예, 예. 그래서 그게 계속 경기가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아. 미드필더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주고 들어가면 그냥 리턴 되고 또 딴 거 하면 돼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많이 만들어지죠. 뭔가 이거에 대해서 돌아서야 되고 못 돌아서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아무도 없더라도 돌아설 수 있더라도 리턴 되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아. 난 다 보고 뛰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 와, 그러면 이런 것까지 네. 미리 맞추면은 네. 진짜 팀 팀이 엄청 성장하죠. 아예 다르죠. 네. 그러면 저희 이 모든 거를 다 하기 위해서 가장 공을 받기 위한 움직임 그거를 조금 더 눈에 보이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수비를 하고 있다 치고. 아, 오케이. 제가 저쪽으로 나가보세요. 천천히. 자, 이런 식으로 받는 거죠. 이렇게 탁. 아. 같이 나가다 다시 뒤로. 자, 살짝 뒤에 보면서 네. 살짝 한 번씩 네, 이렇게 같이 갔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저 사람이 볼이 탁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런 거예요. 네. 제가 뒤를 체크를 했어요. 네. 내려가는 사람이 네. 뒤를 체크를 했을 때 네. 체크를 한번 하고 고개를 돌리면 네. 이때 가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안 정해져 있지만은 네. 이 사람이 그 저 볼 가진 사람한테 가까워지기 전에 제가 먼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움직여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이 급하면은 날 못 봐요. 네. 여유가 있을 때 제가 선택을 하게끔 딱 나와주면 돼요. 아, 결국에는 네. 너무 좁아지면은 선택을 네.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같이 움직이는 거라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의 애매하게. 그럼 이 사람이 저를 의식해서 저 사람한테 못 붙거든요. 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보세요. 나는 몸만 돌리고 있으면 돼. 약간 곁눈질 이렇게. 그렇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럼 나는 하나만 생각합니다. 볼이 오면 무조건 돌아서겠다. 아. 왜냐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각선이죠. 네. 여기 비어있는 거 뻔히 알죠? 네. 그럼 볼이 오면 내가 이렇게만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답은 딱 하나니까 하나만 딱 하려고 가면 돼요. 두 개, 세 개 안 하려고 해도 되니까 훨씬 더 나은 플레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것만 해도 끝 아닌가요? 그렇죠. 끝이죠. 사실. 여기서 네. 뭐 더 이상 드리블을 네. 하고 네. 사실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네.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감독님이 생각보다 드리블보다는 패스 주고 받고 들어가고 이 그렇죠. 움직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드리블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거 보면 그거 자체가 되게 잘하게 느껴진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킥을 만들기 위한 모션, 네, 그 발 까딱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그건데 뒤로 물으면 안 된다. 그렇지. 네, 네. 그거인 거랑 네. 그다음에 패스, 원터치 패스를 주는 거는 내가 속여야 된다. 상대방이 네. 내가 어디로 줄지 모르게. 안 주는 곳을 보고 있어라. 안 주는 곳을 보고 있어라. 네. 꼭 이쁘게 줄 필요 없다. 그렇지. 험하게 줘도 된다. 네. 험한 거 감당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임. 이런 볼들을 받기 위해서 하는 움직임은 상대방 뒤에 약간 숨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렇지. 이제 딱 네. 나가주는 거. 그렇죠. 아. 네. 그렇게 그때는 이 양옆으로 나가야겠네요.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너무 많이 벌려도 안 되고 그 사람 옆에 딱 서서 딱 뽀로면 그냥 무조건 돌아설 수 있게끔만 벌리면 돼요. 아. 네. 그럼 이 세 가지만 해가지고 네. 좀 일반인 아마추어 분들이 네. 연습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조기 축구에서 미드필더로는 네. 좀 일반인 기준 네. 이름을 좀 날리지 않을까. 가능하죠. 근데 하나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게 미드필더가 안 뛰는 미드필더가 되면 안 되고 일단 무조건 하드워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미드필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활동량이 좋은 사람. 네, 무조건 볼 잘 찬다고 미드필더 하면 안 됩니다. 아, 네, 그건 확실합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감독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좀 많이 뛰세요. 뛰어야 축구가 됩니다. 네,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니고 감독님이 네. 일반인 아마추어 네, 분들한테. 저도 많이 뛰겠습니다. 쉬운 이런 거 기본만 지켜도 훨씬 조축을 더 즐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만 지켜서 한번 해보시면 많이 발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축구도사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